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세무 대리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장님들께 질문을 하는 경우와 질문을 받는 경우 중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병아리 시절에는 사장님들께서 저 뭐좀 여쭤볼게요 하고서 질문을 거꾸로 저에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때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여쭤보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되게 두려움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사장님들께 할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성장을 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런 질문들을 내 안에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속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보였던 분이 이번 달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장님들께, 이분 원래 계셨었는데 퇴사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린 후, 만약에 이분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럼 퇴직금 지급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은 퇴직소득의 원천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배웠었어요. 그렇다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바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금은 도대체 얼마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실제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뭐 평균 임금, 계속 근로 기간, 그리고 뭘 자꾸 더 곱했다가 나눴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기로 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쉽게 1년 근무를 했다면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께서 현주 씨 3월 말에 퇴사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얼른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언제 입사를 했는지를 보고 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이런 질문을 사장님께 던져야 합니다. 자, 사장님,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퇴직금은 지급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의 이론편에 대해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회차에 이어서 실무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세무사였습니다.